저는 탁정인 간사입니다. 온라인 위주의 사역들이 진행되면서 그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순모임입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는 비언어적인 표현의 한계가 있죠. 예전에는 공식적인 채플과 교육 시간에만 순장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의 우연한 만남과 채플 전후로 이동하며 나누는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배우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만남 위주이다 보니 하나님과 그리고 지체들과의 교제를 위해 의지를 드리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정해진 만남 시간과 화면에 보이는 모습 이외에는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작은 단위인 순모임을 통해 전해지는 공동체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맘때쯤 순원들에게 순장으로 서고 싶은지 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곤 합니다.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겪어봐도 여전히 순장으로서의 부르심에는 대부분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순장을 서야 하는 걸까요? 저도 나름 CCC에서 할 건 다 해보며 순원 시절을 보냈지만 순장을 설 때는 막차를 탔습니다. 엄마 순장님의 친절과 섬김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지만 내가 그 사랑을 전할 만한 능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확신 또한 있었기에 순장을 서지 않겠다고 하고 순장 수련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사님의 도전으로 늦게라도 참석했던 순장 수련회 두 번째 날 메시지를 통해 순장의 삶을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했던 자체가 교만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순장으로 산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갖습니다. 사실 순장의 가치를 알게 되면 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풍부한 성경적인 지식이나 모범적인 삶, 관계적인 영역에서의 성숙함을 순장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같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순장의 자격을 논한다면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저 동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을 또한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삶의 목적이 명백해집니다. 고민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부르심의 완성은 잘 준비된 나의 모습이 아닌 순종입니다. 인생의 빈 그물만 건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순장의 삶, 단기 선교사, 간사의 삶을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만 시선을 두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르셨습니다. 불러주신 자리에 서겠다는 열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순종했을 때 그 자리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며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자리에 저를 초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간사의 삶을 살면서 순장들이 저를 간사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학생 때에도 순원들이 저를 순장으로 만들었고
순원들이 순장인 저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더 성장시키는 환경,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었던 순원에게 상처받고 울면서 캠퍼스 거리를 활보했던 순간, 그 순간에 순장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저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를 만들고 저를 더 넓혀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일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작은 순종,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기회를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시국에 편하고 쉬운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자기 삶에 굉장히 협소한 부분, 닫힌 화면과 한정된 시간을 나누기 때문에 삶의 일부를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의 영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보여지는 것을 그럴듯하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공허함에 허덕이고 다른 것들로 채우기 바쁩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순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진짜 길과 진리, 생명 자체이신 분이 여기 계시다고 소개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볼까요?